엄마를 빼닮아서 자녀들도 만만치 않은 에너자이저라고 합니다. 아,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공연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베이비가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 아예 예. 좀 결혼을 하고 네. 한 신혼생활 한 1년 정도 보내다가 이제 우리 아이를 갖자. 그리고 나서 피임을 처음으로 안 한 날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날 12월 24일 날 잉태된 아이가 99년 9월 24일 날 태어났어요. 10개월 된. 이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때 수중분만 하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맞습니다. 87년도에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훈련받는 곳에 갔었을 때 좀 친했던 친구가 캐츠의 배우였는데 어느 날 아이를 이렇게 한쪽 팔에 6개월 된 아이를 딱 와가지고 아예 앉아놓고 발레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래요. 근데 몸이 그 캐치 하시는 배우들 보면 몸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좋죠. 아니 너 애기 낳은 사람인지 몰랐다. 너 어떻게 애기를 낳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의 몸이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 워러벌스 수중분만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미국에서 배우들 거의 수중분만 많이 해. 나도 나중에 아이를 가지면 수중만을 해야겠다. 오히려 누나가 강골이에요. 아니 강골이에요. 완전 강골이야. 근데 저는 무대에 서야 되다 보니까 배가 계속 이제 아이가 8개월, 9개월 만삭되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서 트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떴어요. 하나도 안 떴어요. 아,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 다시 얘가 복근이 다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어릴 때는 엄마의 존재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엄마한테 딸이 서운해하거나 떼를 쓴 적이 혹시 있었나요? 유치원에서 유아원에서 왜 동요 동시 발표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작품 발표. 그러니까 그러고 하니까 와달라고 예. 해서 갔는데 예. 애기 엄마들이 엄청 저를 알아보시고 어머 뮤지컬 배우 분 딸이구나 그리고 친구들 다 알지, 다 친구들도 알지. 와 수아 엄마 왔다 이러고서 막 달려드는데 그때 우리 딸이 얘들아. 수아 엄마가 아니셔.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셔. 어머. 그 얘기를 딱 해주는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다. 난 대한민국 배우고 나는 우리 딸에게 항상 최고의 배우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와.